자, 1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철자는, 자, 우리 첫 번째 그림에 우유가 있고 두 번째 그림에 책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공통으로 들어갈 철자는 바로 S가 되겠죠. 우유는 베트남어로 스어. 자, 그 다음에 책은 싸이기니까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절대로 틀려서는 안 되는 문제. 우리 항상 점수를 주는 문제라 그랬죠? C, K, G, G, H, N, G, N, G, H에서 문제가 나온다. 자, 이번에는 N, G, N, G, H가 문제가 나왔네요. 자, 이거는 해석할 필요도 없고, 이 단어를 읽어볼 필요도 없고, 그냥 철자만 보고 골라주면 됩니다. 자, 답은 몇 번일까요?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3번 문제. 자, 우리 성조 문제 중에서 사실은 이제까지 중에서 상당히 어려웠던 문제 중에 하나예요. 자, 이거는 명사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명사 중에서 두 가지 문장, 그러니까 두 글자로 된, 쉽게 얘기해서 두 글자로 된그 이제 단어에서 나온 건데 경찰이 나왔죠. 경찰은 베트남어로 깡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조는 물음표 성조, 두 번째 성조는 올라가는 성조 해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발음 문제 이렇게 끝났고요. 이제 단어 문제, 문법 문제 중에서 어휘 문제로 가도록 할게요. 자, 역시 쉽지 않았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이건 해석을 다 해봐야 돼요. 자, 해석해보죠. 싸와잉 낸 못해, 실로이 엠, 세마이고 아잉 비. 낸 아잉 다 파이스어. 자, A가 오빠 왜 늦었어요? 싸못 못해? 그럼 왜 그렇게 못 못했어? 뭐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미안해 동생아. 세마이고 아잉 오빠 혹은 형의 오토바이가 B. 자, B 하면 뒤에 안 좋은 상황이 나와야 돼요. 뭔가 어떤 일을 당해서 안 좋은 일이 돼서, 자, 어떻게 된 거죠? 그래서 아잉 다 파이스어. 오빠가 고쳐야만 했었어. 자, 오토바이가 어떻게 됐길래 고쳤을까요? 고장 났으니까 고쳤겠죠? 자, 그래서 우리 고장 나다라는 단어 바로 베트남어로 험, 1번에 험이라고 합니다. 자, 나머지 단어는 선생님이 옆에다가 대략적인 뜻을 써놨으니까 참고해보면 되고, 이런 어휘 문제는 단어를 모르면 못 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를 풀면서 선지에 있는 단어들도 같이 외워두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네, 5번 문제.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안 맞은 것은, 자, 이 문제 좀 상당히 어려웠어요. 실전 강의를 듣고, 그다음에 실전 강의 선생님이 이렇게 정리해준 프린트물을 확실하게 공부한 친구들은 아마 풀수 있었겠지만, 막 개념 강의, 개봉 강의, 기본 개념 강의만 들은 친구들은 참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볼게요. 만, 너, 꼰까, 또 마. 너나 모잉의 쭉냐오. 쭉또댑. 자,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는데, 자, 여기 지금 공통으로 들어갈 단어는 5번, 거우가 됩니다. 우리 거우라는 단어는 뜻이 두 가지가 있어요. 동사로 쓰이면 낚시를 하다, 물고기를 낚다라는 뜻이고, 두 번째 명사로 쓰이게 되면 문장, 말, 뭐 구절 이런 뜻이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물고기를 낚다라는 뜻으로 쓰여서, 만 거우도 꼰까 또 마, 너큰 물고기 낚을 수 있었잖아, 너큰 물고기 잡았잖아,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 두 번째, 너우남 연초에 뭐 잉의 쭉냐오, 모든 사람들은 서로 기원을 해준다. 뭐를? 거우 쭉또댑, 좋고 아름다운 기원하는 말들로, 이제 말들을 서로 기원해준다, 이런 말인데요. 이 문제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 이 꺼우라는 단어가 이런 뜻이 있구나, 이렇게 알아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6번 문제. 자,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마노이메와 으꽃메오 꼬밍. 만. 자, 이거는 무슨 문제죠? 어순 문제예요. 그래서 어순 문제 중에서도 좀 상당히 쉽게 나온 편인데, 뒤에서부터 해석해서 우리나라 말이랑 가장 비슷한 거를 골라주면 그렇게 풀면 되는데, 대신 이 zot이라는 정도 부사, 비수식어 앞에서 꾸며주는 zot이라는 정도 부사만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뒤에서부터 해석해 볼게요. 1번, 에, 매우, 아래, 좋아한다, 높다. 말이 안 되죠? 자, 2번, 아래에 좋아한다, 높다, 매우. 말이 좀 이상하죠? 3번, 아래에 누워있는 것을 좋아한다, 매우. 자, 이게 가장 비슷하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zot이라는 이 정도 부사가 비수식어 앞에서 꾸며주는 거를, 그게 법칙이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뒤에서부터 해석해서 풀수 있는 어순 문제였네요. 자, 나머지는 뭐 답이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7번. 자, 문자. 아, 네, 문제도 또안 읽어준다. 선생님 옆에 이제 문제를 띄워놓으니까 여러분이 문제를 다 알아서 할 거라고 생각하고, 또 해설 강의가 너무 길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좀 빨리빨리 하고 있는데, 혹시 선생님 말이 너무너무 빠르다 그러면 조금 천천히 그 해서 늘려서 듣는
그거 있죠? 그걸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좀 빨리빨리 갈게요. 시간이 아깝잖아. 자, 빈칸 A, B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어려워요. 이 구문 특성을 알지를 못하면은 바로 보고 풀 수가 없는데, 구문 특성을 알아야지 풀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막 하나씩 대입해봐도 답이 안 나오고, 왜냐면 말이 안 돼요. 다른 거를 넣으면 말이 안 되고, 5번만 들어가야지 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응와이, 그다음에 꾼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무슨 구문이냐? 응와이 명사, 그다음에 싸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주어, 그 다음에 꼰 혹은 꿍이 오고, 그 다음에 동사 목적어가 나오는데, 이건 한 구문이 무슨 뜻이냐면은, 그 명사, 그러니까 A 이외에도 주어는 또한 목적어를 동사한다라는 그런 구문이에요. 자, 그래서, 뭐 이외에도 들어가게 되면, 분자 이외에도 너는 또한 어떤 음식을 좋아하니? 이렇게 해서 이제 답이 5번이 되고, 나머지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예 자체가 안 돼요. 자, 그럼 앞으로 이런 문제 응용 나오면 어떻게 풀어야 돼요? 자,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명사 앞에 빈칸 있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문장이 새로 오는데 그 문장에서 서술어 앞에 자리가 비어 있다. 자, 그러면 웅와이 꼰 혹은 나중에 변형돼서 웅와이 꾸웅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그거 자리다. 이렇게 외워놓으면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뜻도 알아놓으면 좋고요. 자, 1번의 뜻은 뭐뭐에서부터 뭐뭐까지 말이 안 되고, 네오티 같은 경우는 만약에 뭐뭐 한다, 뭐뭐 한다. 자, 3번의 뚜인융은 뭐 비록 뭐뭐 할지라도 그러나 뭐뭐 한다. 4번의 부어부어는 뭐뭐 하면서 뭐뭐 한다. 다 들어가도 말이 안 되죠. 자,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 문장 표현이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자, 이 문제도 제가 생각했을 때, 선생님 생각했을 때이 문제가 가장 어려웠을 거예요. 자, 왜냐면은 문법을 확실하게 구문별로 정리를 해두지 않으면 못 푸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실전 강의에서 선생님이 이 정리를 쫙 해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1등급, 그 다음에 만점, 이런 거 맞고 싶다면은 꼭 실전 강의를 수강해 주도록 하세요. 아직 공부 안 했을 거라 생각하고. 자, 일단 A번부터 볼게요. 고이 또 나이 더문 람빅지가. 자, 사실은 이거 해석하면은 이번 주말에 나는 어떤 거 아무거나라도 하고 싶다. 그래서 말 되는 것 같은데 선생님 이거 말 되지 않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 문장 끝에 오는 지가 같은 경우는 항상 부정문이라만 쓰여야 돼요. 자, 뭐라고? 부정문이라고만 쓰여야 된다. 그래서 부정사가 들어가야 돼요. 콩이라든지 쯔어라든지 짱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안 들어가면 지가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베트남어의 문법 특성상. 지가 나오면은 앞에 부정사가 있어야 돼요. 콩, 뭐 짱, 쯔어 이런 애들이 있어야 된다. 자, 없다? 그러면 이 문장은 틀린 문장이다. 자, 틀린 문장이고요. 자, B번에 I now 꽁 비, 은, 햇, 위, 콩망, 아우, 무어라고 되어 있는데, 자, I now는 같이 쓰일 수 없다. 자, 왜냐면 I는 그냥 의문 대명사로 누구란 뜻이고, now라는 거는 앞에 명사가 있어야 되는데, I를 제외한 명사가 있어야 돼요. 왜냐면 I 자체가 이미 누구란 뜻을 가지고 있고, now는 어느라는 뜻인데, I랑 의 now가 같은 뜻이거든요. 그래서 누구, 어떤 사람 이렇게 돼서 두 개가 같은 뜻이 되는데, 그게 지금 중복으로 쓰였기 때문에 이 문제는 틀린, 이 문장은 틀린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now를 빼야지 이 문장이 말이 돼요. now를 뺐을 때 어떻게 해석을 하냐? 자, 누구든지 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흠뻑 젖었다, 물에 다 젖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콩망 아우무어, 뭘안 가져와서? 비옷을 아무도 안 가져와서. 자, 그래서 A, B가 틀렸으니까 답은 저절로 C, D가 되는데, 왜 C, D가 되는지 봅시다. 자, C번. 컹, 테, 컴, 게, 넨, 퍼, 키, 노이, 베, 비엔남. 베트남에 대해서 말을 할 때, 뭐에 대해서? 쌀국수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자, 여기서 핵심은 컹, 테, 컴이라는 구문이에요. 베트남 사람들이 강조할 때 많이 쓰는 구문으로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 말도 그렇게 하죠. 공부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말은 해야 한다. 이런 말이잖아요. 베트남어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C번은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D번. 도이셈봉다, 조부이 토이츠, 콩비따다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핵심이, D번이죠. 핵심이 즉콩이에요. 즉콩. 그래서 즉콩은 앞에 거가 맞는 거를 강조하면서 뒤에 거가 아니라는 걸 동시에 강조하는 용법으로, 즉콩이 있으면 앞에 거 내용과 뒤에 거 내용이 상반된 내용이 나와야 되고, 그게 말이 되어야 합니다. 해석을 해볼게요. 나는 재미로 축구를 보는 것뿐이지 뭐뭐가 아니다, 할줄 아는 것은 아니다. 축구를 하다 할때 쩌이라는 동사를 쓰기도 하지만, 축구는 우리 발로 하잖아요. 발로 차다 다라는 동사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D번은 맞는 문장이에요. 자, 그래서 C, D 해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 같은 문제 정말 상당히 어려워요. 여러분, 아마 그냥 제대로 정말 다 분석해서 푼 친구는 거의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이런 문제는 뭐랄까, 샘플로 보여주는 문제로 그냥 이 문제를 통해서 문법을 내가 하나 더 공부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이 문제가 응용돼서 수능에 나올 수 있지만 지금 공부를 해놓으면 응용된 거를 다풀수 있겠죠.
그러니까 편하게 생각하고, 이거 틀려서 나 어떻게 망했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이런 문제는 배움의 기회로 삼도록 합시다. 자, 그다음 9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이 문제는 무슨 문제죠? 그렇죠. 종별사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 종별사 문제들 가운데서 상당히 어려운 난이도로 나왔어요. 뭔가 뻔한 그런 종별사가 나온 것이 아니라, 종별사가 들어가는 게, 우리는 과일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게 구 형태여가지고, 그게 계란에도 쓰일 수 있다는 거. 자, 이거를 알아뒀어야 돼요. 자, 종별사 문제 상당히 어렵게 나왔고요. 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라 못나이티 건 뭐이, 뭐뭐증, 아, 건 마. 뭐뭐. 그래서 우리 그 수량사로 쓰이는 종별사의 용법. 달걀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달걀은 여러분 무슨 형태예요? 구 형태죠. 그렇기 때문에 뭘 넣어야 되냐면, 과일처럼 보인다. 수박이나 복숭아, 이런 사과 같은 거다구 형태잖아요. 그래서 공두 앞에 과를 쓰는데, 구 형태 앞에 쓰는 과를 써줘야 합니다. 그래서 과는 4번이 답이 되겠죠. 자, 1번에 떠 같은 경우는 종이. 2번에 끄이 원래 나무라는 뜻인데요. 여러분, 나무 어떻게 생겼어요? 작대기 위에 이렇게 생긴 게 나무. 자, 창조적이죠, 선생님. 자, 그래서 이렇게 뭔가 작대기 모양으로 생긴 거는 또 꺼이라고 하기도 해요. 물론 무생물이니까 다 까이라고 해도 되는데, 이제 문제를 내려면은 세분화해서 낼 수도 있겠죠? 그래서 펜 같은 거, 여러분. 펜 같은 경우는 꺼이라고 새기도 합니다. 전에 3번에 노이 하면 두개 세트. 신발이라든지 실내화라든지 젓가락 같은 것들. 자, 그다음에 5번에 꼬이엔. 이거는 잘 알고 있죠? 책 종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9월 모의고사의 종별사 문제 상당히 어려웠다. 자, 이제 드디어 문법 문제는 다 여러분이 정리를 했고요. 이제 회화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회화 문제는 난이도가 그냥 몇 문제 빼고는 비슷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쭉 읽고 선생님이 해석해 주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아마 여러분이 점수를 많이 따서 주로 많이 2등급을 노릴 텐데 2등급을 얻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1점짜리 10번 문제입니다. 거저도 문 세답고 거우도 컴. 너 나한테 너의 자전거 좀 빌려줘라. 가능하니? 늑즈? 가능하지? 자, 이거 해석 안 해도 돼요. 왜냐면 뭐만 보면 된다? 제일 마지막에 come go see만 보면 돼요. 자, 우리 come go see는 누구랑 짝꿍이었다? Come on, come go see. Come on, come go see. 자, silly 하면은 come so. Come on 하면은 come go see. 이렇게 외워버리면 됩니다. 돌아가면서 문제가 나오니까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그림 보도록 할게요. Me oi boi zo ban con ve nha a. 엄마, 지금 제 친구 집에 가요. 집에 돌아간대요. 그래서 집에서 놀다가 이제 엄마한테 인사하는 내용인가 봅니다. 자, 그러니까 그 친구가 지금 이 남자친구 같은데, 이 남자친구가 여자친구의 어머니한테 인사를 하는 상황이에요. 헤어질 때 하는 인사를 하는 상황이겠죠. 그 어머니는 일단, 으자, 웬예? 돌아가거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헤어질 때 인사를 누구에게? 여성의 친구, 애인일 수도 있고, 얘 어머님한테 하는 거니까, 윗사람, 여자분 윗사람한테, 근데 부모님뻘 윗사람한테 하는 거가 되겠죠. 1번에 자고,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고가 선생님 아니에요? 고 선생님을 배웠는데, 그런데 고모라는 뜻도 있어요. 고모. 그래서 뭔가 여자친구의 부모님이, 여자친구의 어머님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 연배보다는 조금 어리신 나이인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꼬라고 부르게 됩니다. 약간 아주머니라고 해석을 해도 돼요.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고요. 나머지 땀비엣 아잉. 자, 땀비엣 할때 헤어지는 인사라서 이거 골랐는데, 여러분 호칭이 틀리면은 베트남어에서는 틀렸다고 합니다. 아잉은 연상 남자를 부르는 호칭이죠. 여성분이잖아요. 자, 또이빈 드엉. 이건 안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말이니까 딴소리. 또일라 자오빈. 갑자기? 나는 선생님이에요? 자, 다음 5번 자 화타일람. 저는 노래를 매우 잘해요. 자, 다 이상한 말이기 때문에, 자, 헤어질 때 정확한 호칭을 쓴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A 사딩 엠 고모이 느이. 자, 너의 가족은 몇 명이 있니? 그러니까 B번 싸우느야. 6명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 A가 다시 물어보죠. 그러면 뭐뭐뭐뭐니? 물어보니까 옹보메 하이 앙짜이바 에마. 할아버지 부모님 두 명의 오빠와 제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건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죠? 그렇죠. 가족 구성원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죠. 그럼 가족 구성원에 대해서 묻는 질문인 건융 아이 1번이 답이 되어야 합니다. 답은 1번이고요. 자, 2번, 3번, 4번, 5번은 다 틀린 말인데 왜 틀렸는지 볼게요. 2번, 모엠 남게지. 아버지 뭐 하시니? 자, 이 말은 아버지 직업이 무엇이니? 라는 말이죠. 갑자기? 자, 자딩 엠 송어도 너의 가족은 어디에 사니? 그럼 대답도 어디에 산다라고 나와야 합니다. 4번, 앙자이 엠 러이버츠어. 너의 오빠는, 너의 형은, 아내를
취했니? 이 말은 결혼했니라는 말이죠. 역시 대답이 말이 안 되니까 틀렸고요. 자, 5번. Em game anh trai mới tuổi. 너는 너의 오빠보다 몇살 어리니? 나이를 묻는 이제 질문이 되는데 나이에 이제 그 차이를 물어보는 건데 역시 여기서 해당하지 않으므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쉬운 문제였죠? 그냥 맞는 말만 고르면 됩니다. 나머지 다 해석 안 해도 돼요, 사실은. 자, 그다음에 13번. 뚜원에 관한 글에 언급된 것은 1점짜리 문제. 밍텔라 뚜원. 제 이름은 뚜원이고요. 밍 할머니 뚜오이. 저는 여섯 살이래. 20살입니다. 왜 갑자기 6살? 자, 여러분 집중하라고. 밍라 싱휘엔 정다요 하노이. 나는 하노이 대학교 학생이에요. 밍 싱자 어다낭. 자, 싱자 하면은 태어나다라는 뜻이에요. 싱자 무슨 뜻이라고? 태어나다. 싱자 태어나다. 난 다낭에서 태어났지만 뉴밍당송어 하노이. 난 어디 살고 있습니다? 하노이에서 살고 있습니다. 서티쿠 밍라저이 몽소. 자, 나의 취미는 농구를 하는 것이네요. 밍하이디저이 몽소의 각반공러. 나는 같은 반 친구들과 자주 농구를 합니다. 자, 글에 언급된 거 무엇이 있을까요? 별명 알수 없고 출생지 알수 있죠. 출생지 어디였죠? 싱자어다낭이라고 했으니까 다낭이 출생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장래희망 없고 전공 과목 없고 소속 동아리 명칭 이런 건 없었습니다. 네, 쉬운 문제였죠. 14번 문제 볼게요. 자, 지금 문자 왔다 갔다 뭐 카톡일 수도 있고 베테랑 분들은 잘로라는 어플을 많이 써요. 네, 그걸 수도 있고 지금 보니까 꼰이라고 부르는 거 보니까 어머니인 것 같아요. 여자분이고 꼰이라고 부르니까. 자, 베트남에서는 부모 자식 간의 호칭이 부모님께서 자식을 부를 때 자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꼰이 되겠죠. 꼰더트. 이더라는 단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좀덜 뭐뭐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뒤에 부정적인 의미의 형용사나 동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너도 나도 그 상황을 알고 있다면은 예를 들면 아이가 아파요. 그럼 엄마가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럼 너좀 괜찮니? 이러면은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픈 거가 좀 나아졌니? 좀 덜하니?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그냥 좀 괜찮아졌어? 이런 말을 베트남어로 너트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 너트. 자, 그래서 너좀 괜찮아졌니? 그러니까 쭉쭉쭉 뭐라고 얘기해? 매야, 엄마 뭐라고 얘기했어요? 뭐라고 대답을 했겠죠? 그러니까 엄마가 대, 못 룩, 누어, 디밍, 빈, 뭐이 매. 자, 그러면은 못 룩, 누어? 조금 있다가 못 룩, 누어? 잠시 후에 엄마랑 같이 병원에 가자. 그러면 덜해졌으면 좀 나아졌으면 병원에 안 가도 되겠죠? 근데 지금 병원에 가자고 하는 거 보니까 애가 어떤 거 같아요? 아직 아파. 자, 그러니까 자봉아,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 여전히 아파요 라는 식의 문장을 골라줘야 될것 같아요. 그렇죠? 1번부터 보죠. 1번, 꽃노소예. 자, 엄마 저는 배불러요. 이미 배불러요. 아픈 거 얘기해야 돼, 아픈 거. 자, 2번, 어더꽁두어. 어디든지 괜찮아요. 이 말은 어디 놀러 갈래? 우리 바닷가 갈까? 아니면 산에 갈까? 어디든지 괜찮아요. 이런 말이 되니까 안 됩니다. 자, 3번. 꼰 원나봉. 이게 답이네요. 저는 여전히 배가 아파요. 우리 원 하면 여전히 아직도란 뜻이죠. 아직도 배가 아프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꼰 그이 띠냠소이. 자, 꼰은 이제 일단은 자기가 자식이 자기 자신을 부르는 1인칭 호칭이 되겠고, 자, 우리 그이 하면 보내다라는 뜻이죠. 저 우리 띠념 하면은 잘못된 문자 메시지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띠니 이제 믿다라는 동사의 뜻도 있지만 문자 메시지라는 명사도 있어요. 그래서 띠념 하면은 잘못 문자 메시지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자, 그래서 메시지를 잘못 보내다 이렇게 그이까지 해서 해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이 띠념 잘못된 문자 메시지를 보냈어요. 문자 잘못 보냈어요라는 말인데 잘 보낸 것 같은데. 자, 5번 꼰당 어뱅빈. 저는 병원에 있어요. 그러면 병원에 있으면 병원에 가자고 또안 하겠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자,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 빈칸 채우는 거왜 이렇게 좋아하시나 이번 출제자분들. 자, 쉬운 문제네요. 자, A번. 알라오중동왕의 아베세 신예. 자, 우리 신예 한거 보니까 지금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 전화는 개인이 아니라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업장에서 받았네요. 자, 학원인 것 같아요. 왜냐면 중덤왕으라고 했으니까 외국어 학원을 베트남어로 중덤왕으라고 합니다. 자, 뭐라고 B가 얘기를 하니까 더이 디자 와이소이. 그 선생님은 외출했어요. 밖에 나가셨어요라고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을까? 어떤 선생님을 찾았겠죠. 자, 그러면은 마지막 문장 태야. 그러면 보이 엠세 보일라 사와 제가 나중에 전화할게요라는 문장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들어갈 말은 뭐 누구 바꿔주세요. 선생님 바꿔주세요. 이런 말이 되겠다. 자, 1번부터 해볼게요. 1번, 더이선 자딘 조이. 선 선생님이 돈을 이미 지불하셨습니다.
자, 전화 바꿔달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자, 2번. 라먼 쪼엠 갑터이선. 자, 2번이 답입니다. 저에게 선 선생님을 바꿔주세요. 답은 2번. 자, 3번. 더이세 자이테글라이 쪼엠니에. 선생님이 다시 설명해 줄게. 응? 뭔 소리야? 4번. 쪼엠 비소 디엔 트와이코지. 저에게 누나의 핸드폰 번호를 알려주세요. 뭐, 전화번호 알려주세요. 갑자기? 자, 5번. 엠 콩건 얀 딘쪼 더이어이. 너는 그 선생님에게 문자 메시지를 혹은 메시지를 남길 필요가 없어. 갑자기? 자, 전화를 바꿔주는 상황.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6번 보겠습니다.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기차가 출발하는 시각은 시간 문제네요. 자, 보죠. A. 지아이 뭐이 잘라 뭐이 써? 언니 지금 몇 시예요? B. 뭐이 잘라 남자즈의 지금은 5시 반이야. 자, 그러니까 A가 왜 느띵 느어 세 르어 세 차이니? 그러면 느띵 느어 30분 후에 기차가 출발하겠네요. B가 15분 아, 며칠 앞을 보여야 되는데 모일란 푼 느어 중달랜예 15분 후에 우리 타자라고 했어요. 자, 마지막 문장은 페이크예요. 그죠? 여기서 지금 물어보는 거는 기차가 출발하는 시간을 얘기하는 거니까 5시 반인 지금에서 30분 후에 출발하는 거,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럼 답은 6시가 되겠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장이 낚이면 안 됩니다. 기차가 출발하는 시간을 골라주어야 해요. 자, 그 다음에 17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자, 읽어보죠. A. 자오지, 지건지야. 안녕하세요, 언니. 언니는 무엇이 필요하신가요? 홈과 지다, 뭐, 가이권나이, 어데이. 어제 이 언니가, 여기서는 이 언니는 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자, 이 바지를 여기서 샀는데, 근데, 뇽, 뭐뭐 해. 꼭, 또, 콩, 더큰 사이즈 있니? 자, 뭐 어떻길래 큰 사이즈 찾을까요? 작거나, 뭐, 사이즈가 안 맞겠죠? 자, 그러니까 A가 실로이지 죄송해요 언니. 뭐이저 어디 컴꺼 지금은 없는데 지금가이 마이 지대 느어 컴 내일 오후에 오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꾹두어 뭐 그것도 괜찮지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뭐 사이즈가 안 맞다라는 혹은 뭐 작다라는 말의 문장을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A번 허이쩍 약간 작아 꽉 끼어. 자, 그래서 옷이 사이즈가 작으면 이 몸에 딱 타이트하게 맞잖아요. 그럴 때 쩍이라고 합니다. A번 오케이. B번에 콩 부어 맞지 않아. 이 사이즈가 맞지 않는다라고 할때콩 부어라고 하기도 해요. 답은 A, B에서 1번이 되겠네요. 자, C번 왜안 되는지 봅시다. 낸 동서 정시에 도착했어. 응? 자, 콩 노이즈 너 D번 콩 노이즈 어? 콩 노이즈 너 그러면 더 뭐라고 말하지 마.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뭐 뭐라고 할말 없어. 이런 말이에요. 자, 역시 말이 안 되니까 답은 1번 하고 넘어가면 되겠죠. 자, 네, 18번. 빈칸에 들어간 말로 알맞은 것은? M 이라고 뭐라고 물어보니까. 자, M당 람. 뉴 고, 와이드, 허이, 커아.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요. 몇개 단어가 좀 약간 어려워요. 자, 그러니까 아마 선생님이 뭐라고 물어본 것 같은데. 너뭐 하고 있니?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학생이. 저 지금 하고 있는데 좀몇개 단어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 이데, 고, 쌤. 그럼 선생님이 좀 봐주겠다. 이 말이죠. 자, 선생님 뭐라고 물어봤을까요? 1번. 왜냐, 방지. 무엇을 타고 집에 돌아가니? 뭔가 공부하는 분위기였는데? 아니죠? 2번, 송 공부의 아이. 누구랑 같이 사니? 왜 갑자기 신상 조사를? 아니죠? 3번, 람지방아이 마이. 내일 뭐 하니? 자, 4번, 람바이떡 송츠어. 숙제 다 했니? 혹은 뭐 과제. 그, 바이떡 같은 경우는 집에서 내주는 숙제도 바이떡이라고 하고요. 선생님이 이렇게 문제 지금 풀어라 라고 선생님 문제 풀어라 하면서 이제 주잖아요. 그런 것도 바이떡이라고 해요. 자, 문제 다 풀었니?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자, 그럼 답은 4번이 되겠죠. 5번. 송어 더이 바울로 누어 여기서 얼마나 더 오래 살 거니? 자, 그래서 지금 수업 중에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신상에 대해서 묻는 것들은 자 답이 되지 않겠죠. 재미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19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1점짜리 문제네요. 자, 지금 보니까, 그림을 보니까 어떤 상황이에요? 웨이터가 주문을 받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웨이터가, 뭐, 이렇게 손님에서 지라고 부르면서 뭐라고 물어보니까, 쪼또이 못 띠어 똠능 바못꼭 늑즈어. 자, 나에게 구운 새우 한 접시 주시고, 그 다음에 늑즈어라고 해서 코코넛 주스. 즈어 내려가면 코코넛이었죠? 코코넛 주스 한잔 주세요라고 얘기를 했네요. 자, 뭐라고 물어봤을까? 자, A번, 중지. 그렇죠. A번이 들어가야 되죠. 중은 드시다. 원래 사용하다라는 뜻이지만, 이런 식당 회화에서는 높임말, 먹다.
안의 높임말 zoom이 바로 드시다란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B번 무엇한지야 무엇을 먹고 싶은가요? 이거나 이거나 같은 말이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번 상당히 1번이 많은 것 같다. 그죠? 답이? 자, C번 트웨니아 어도 어디에서 집을 빌립니까? 식당 갔는데 웨이터가 물어보면 좀 무서울 것 같아. 자, D번 람 라이 바잉 나우. 자, 우리 람 바잉 하게 되면은 제빵. 여러분 빵 베이킹 할줄 알아요? 베이킹을 베트남어로 람 바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종류의 방을 베이킹? 어떤 종류의 방이래? 어떤 종류의 빵을 베이킹 합니까?가 돼서 이거는 이제 주문을 받는 상황이니까 웨이터가 손님에게 할 말은 아니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9번의 답은 1번. 자, 20번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보기에서 찾아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 자, A번, 실로이? 미안하지만, 뭐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B가 거, 엠디덴 고이 누웅 나이티스의 더이 모든 건 한, 관 바잉미 센 어빈 까인 건 한. 아, 길 묻는 상황이네요. 자, 뭐라고 대답을 일단 yes라고 한 다음에, 너는 이 길의 끝까지 가서, 세, 끝까지 가면 티, 세, 더이 볼 것이다. 모든 건 한, 뭐를 볼 것이다? 은행 하나를 볼 것이다. 관 바잉미 센, 센이라는 이름을 가진 바잉미 가게는 어디에 있다? 은행 옆에 있다. 자, 그러니까 뭐라고 물어봤어요? 다시. 그러니까 콩콩 살람? 아니, 멀지 않아. 그다지 멀지 않아. 자,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자, 아까 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길 찾는 상황인 것 같아요. 자, A번. 디보 디멋 광무이 풋. 걸어가면 약 10분이 걸려. B번. 뜨더이 된 너거 사콩아. 여기서부터 거기까지는 뭔가요? 자, C번. 앵코빗 관 바잉미 센 어도콩. 이 센이라는 이름을 가지니까 센 바잉미 바게트 빵 그런 그 빵집 바잉미집 센 바잉미집이 어디인지 아시나요? 자 우리 뒤에서부터 하나씩 넣으면 되겠다. 그러면 죄송한데요, 센 바잉미집 어딘지 아시나요? 여기서 그길 끝까지 간 다음에 은행이 하나 보일 텐데 그 은행 옆에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거기까지 멀어요. 그러니까 그다지 멀지 않아. 걸어서 10분 걸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CBA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21번.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자, 1번. 시도이 무우. 자, 시는 모자를 쓰고 있다. 역시 답은 1번인 것 같네. 왜 이렇게 1번이 많아, 이번에? 뭔가 1번이 많으면 좀 이거 내가 틀린 거 아닌가라고 하지 않아요? 선생님은 좀 그렇거든요. 뭔가 선생님이 문제를 출제할 때는 1번은 잘안 내는 것 같아. 근데 이번에 좀 1번이 많이 나왔네. 자, C는 모자를 쓰고 있어요? 답은 1번이네? 자, 나머지 왜 아닌가 봅시다. 2번, B 막바이. B는 치마를 입고 있다. B는 바지를 입고 있어요. 3번, D 대어깅. D는 안경을 쓰고 있다. 안경 안 쓰고 있네. 자, 4번, A 터펀 B. A는 B보다 키가 작다? A가 더 큰데. 자, 5번. C 바디 까오방 야오. C랑 D는 키가 같다. 키가 다른데. 자, 답은 확실히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22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회화 문제에서 이 문제가 가장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자, 근데 이 문제 또 수능에 나온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어휘들을 많이 벗어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여기서 어휘 모르는 것만 정리해 가면 됩니다. 자, 포스트오피스니까 우체국입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조엠그의 부기엔 나이덴 호이안. 제가 이 부기엔, 부기에는 소포를 부기엔이라고 그래요. 이 소포를 호이안에 보내게 해주세요. 이 말은 보내주세요라는 말이 되겠죠. 지대 너랜 건디. 자, 언니, 네, 대하면 놓다라는 뜻인데 그것을 어떤 거냐? 올려둬라. 랜, 올려둬서 건. 건 하면은 무게를 달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우리 소포 무게대로 이렇게 돈을 내기 때문에 올려놓고 무게를 재주세요라는 말이 되겠죠. 그다음에 뭐라고 물어보니까 콩 아니요, 느이평라드어 그냥 보통 우편으로 보통 소포로 보내주면 됩니다. 사실은 위에 두 문장은 그냥 상황만 파악하면 되고 답을 찾기 위해서는 가장 아래 문장만 신경 쓰면 되죠. 자, 1번 느디 허야나 호야나로 보내세요. 위에 호야나로 보낸다고 얘기했는데 2번 뭔 그이튼 아자 일반 그러니까 일반 뭐 보통 우편 우리 보통 우편이나 보통 소포로 보내는 거를 그이트왕이라 그래요. 뭐 특급이 있고 천천히 그냥 보통 가는 게 있는데 그이트왕은 이제 보통으로 가는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뭐 보통 이렇게 해석해 주면 돼요. 선생님은 일반으로 해놨는데 자 일반 소포로 보내기 원하세요? 그러면은 일반 소포로 보내기 원한다고 했으니까 요거는 들어가면 안 되겠죠. 자, 3번, 건, 그, 이냥, 콩. 이게 답이 되겠네요. 특급으로 빠른 걸로 보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니요. 자, 그냥 일반 소포로 보내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네요.
답은 3번이겠고요. 자, 4번. 그이 댄 탱포 나우. 어느 도시로 보내나요? 아니, 호이안 보낸다고. 선생님은 성격이 급해가지고 이렇게 말도 하면 화가 나. 호이안 보낸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5번. 닝그이 부켄 초 아이. 누구한테 보낼 예정이신가요? 자, 근데 5번은 말이 되긴 하는데 일단 3번이 더 정확한 정답이니까 그 아래 대답이랑 맞춰서 3번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22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2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번 문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뭐라고 물어보니까 샘핌 영화 보기요. 쿨하네. 자, 만 하이 샘 라이 핌 나우. 넌 자주 어떤 종류의 영화를 보니? 밍 하이 샘핌 하이. 나는 자주 하이 코미디 영화를 자주 본다. 자, 뭐라고 물어봤길래 영화 보기라고 했을까요? 딱그 느낌 오죠? 취미 관련한 질문인 것 같아요. 자, A번. 키조이 반람지. 한가할 때도 뭐 하냐? 영화 봐. A번 오케이. 만건 뭐 웰컴. 너표살 필요 있어? 갑자기 표? 자, 아니죠. C번. 서티고 반라지. 너 취미가 뭐야? 답은 AC. 2번이 되겠습니다. 자, D번. 만 샘핌 득 나오. 너는 어떤 나라의 영화를 보니? 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나라 관련 없으니까 답은 2번으로 확정이 되겠습니다. 자, 2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24번 나와라. 자, 24번. 날씨 정보를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자, 날씨 보니까 하노이랑 컨터 날씨인데, 오늘, 내일 이렇게 날씨가 되어 있네요. 자, 하나씩 해석해 봅시다. 1번. 나이 마이 하노이 세고 무어. 자, 내일 하노이는 비가 올 것이다. 응? 내일 하노이 날씨 맑은데? 그죠? 자, 2번. 어, 컨터. 하잉아이 데오 낭놈. 자, 컨터에서는 이틀, 그러니까 하잉아이니까 이틀, 2일, 2일이 다 해가 쨍쨍하고 덥다. 그러니까 컨터는 오늘 비가 왔으니까 해당되지가 않네요. 자, 3번. 홈나이 니에 또 텀녀 어 하노일라 하이밀람 노세. 자, 오늘 하노이의 가장 최저 기온은 25도다. 자, 오늘 최저 기온 보니까 24도가 되겠네요. 자, 4번. 나이 마이 니에 또 까오녀 어 하노일라 마미 못 도세. 자, 내일 하노이의 가장 최고 기온은 31도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 참 쉽죠? 그냥 해석해 가면 됩니다. 자, 5번. 나이 마이 니에 또 텀녀 어건 터라 하임의 몬도세. 내일 건터의 가장 낮은 기온은 24도다. 자, 내일 가장 낮은 기온은 23도가 되겠네요. 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5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지 않은 것은? 알맞지 않은 거를 골라주면 됩니다. 자, 고이도 나이 고 디저이 어공 윈 비엔남 웨이 더더 컹. 자, 이번 주말에 너 나랑 같이 베트남 공원에 놀러 가자. 너콩 가능하니? 라고 물어보니까 실로이? 미안해. 자, 뭐라고 제안을 했는데 미안하다고 하는 거는 못 간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콩싸오 괜찮아. 라고 얘기했죠. 자, 1번에 내일 런싸우니? 다음번에 가자. 괜찮아? 오케이. 떤윌라드. 응? 자, 2번. 당연히 되지. 그랬는데 미안해. 당연히 되지. 아, 여러분, 물론 이제 좀 익살스러운 친구일 수도 있어요. 재밌는 애막 단어법 쓰고 막 당연히 되지 이래놓고 막안 가고 이럴 수 있는데, 여러분, 수능에서는 항상 정상적인 상황만 답이 됩니다. 그래서 미안하다고 했으면은 못 간다라는 얘기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답은 못 들어가는 거니까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볼게요. 3번 더 고헨 칵소이. 나 다른 약속 이미 있어. 못 간다는 거죠. 4번 더 파이 어냐 쫑짜오. 나는 반드시 집에서 쫑짜오. 자, 조카를 봐야 돼. 애를 봐야 돼. 우리 애를 보다. 쫑짜오라고 해요. 쫑짜오. 근데 보통은 조카보다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자, 네, 5번. 더번. 나는 바빠. 낸 콩디드업. 그래서 갈수 없어. 그래서 1, 3, 4, 5번 같은 경우는 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못 간다는 얘기이므로 말이 되고요. 갈수 있다라는 말인 2번이 이제 틀린 말이 돼서 이제 25번의 답은 2번이 되겠죠. 자, 드디어 문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문화 문제. 이번엔 선생님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지만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죠. 자, 26번. 부디엔 충점 탱포 호지밍에 관한 글에 언급된 것은? 자, 이런 문제 완전 좋다. 자, 이거 그림을 보아하고 문제를 보아하니까 호치민시 중앙 우체국이네요. 자, 역시 여러분 실전 강의를 듣게 되면은 선생님이 실전 강의 뒤에 이렇게 문화 문제 정리를 좀 해줬는데, 자, 잘 듣고 있으려나? 네, 자, 좋습니다. 무적. 부디엔 충점 탱포 호지밍 하이건도 골라 부디엔 충점 사이건 라 모종 융공징 띠우비우고 탱포 호지밍. 와, 한 문장이 엄청 길다. 자, 천천히 해석해 볼게요. 자, 호치민시 중앙 중심 우체국은 또한 뭐라고 불리냐면은
사이공 중심 우체국, 사이공 중앙 우체국으로도 불리는데 이것은 뭐냐? 모종융 뭐뭐 둘중 하나다. 꽁찡 하면은 건축물 중 하나인데 띠우비우 하면은 상징하다라는 뜻이에요. 혹은 뭐 대표적인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대표적인 건축물 중 하나다. 어디에? 호치민시에. 부디엔나이 녹서이증 뜬 남모등인 남짬 나무이사오 낸 남모등인 남짬 지무이못. 자, 이 우체국은 언제부터 건설되었냐면 1886년부터 언제까지? 1891년까지 건설이 되었습니다. 마측 무디엔 꼬 모측 동홀런 그 우체국 앞에는 우체국 앞쪽에는 뭐가 있냐면 아주 큰 시계가 하나 있습니다. 자, 휘어쫑권 반 각도 루니엠 쪽 각된 탐. 자, 안쪽에서도 또한 만 파는데요. 뭘 파냐? 각도 루니엠 기념품을 파네요. 누구한테? 렌탐 와서 방문해준 손님들에게 기념품을 팔고 있네요. 쌤도 한번 가봤는데 여기 기념품 좀 비싸긴 한데 예쁜 거 많아요. 나중에 이 모든 것이 진정이 되면 한번 가보면 좋겠습니다. 자, 건축가 안 나왔고 건설 기간 나왔죠. 1900이 아니구나. 1886년부터 1891년까지 건설 기간이 됐으니까 답은 2번. 우편요금, 이용시간, 일일 방문자 수 아무것도 안 나왔습니다. 자, 26번 문제 쉽게 풀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27번. 글의 내용이 공통으로 가리키는 것은 너일랑아잉 일레 에고 오비엔남. 이거는 베트남의 명절이다, 공휴일이다, 휴일이다. 왕아이 나이 캅너이 오비엔남 데오도 즉각 증진 기념. 이날에 베트남 전역에서 베트남 방방곡곡에서 자, 네오 모두 조직한다. 뭐를 기념 행사를 조직한다. 뭐 이거는 거의 다 해당하는 말이 되겠네요. 모든 어떤 기념일이나 명절이나 공휴일이나 어떤 특별한 날에. 자, 마지막 세 번째 나오는 이 동그라미가 여러분에게 답을 알려줄 거예요. 랑아이 기념 쓰기엔 주디 호치민 녹반 듀엔곤 독러바옹아이 하이 당친 남모딩엔 진짜 모밀람. 독립선언문 보고 바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독립선언문을 읽었다는 거는 그 나라가 독립을 해서 신생 국가가 태어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경절에 바로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문제 다 해석 안 하고 독립선언문 보고 답을 5번으로 딱 찍어주면은 완벽한데 그래도 선생님 해석해 줄게요. 자, 세 번째 뒤에서부터 해석해 보죠. 1945년 9월 2일에 독립선언문을 누가 읽었어요? 호치민 주석이 읽었던 사건을, 스킨 사건,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다. 그래서 답은 국경절, 응아의 꼭행, 비엔남. 9월 2일이 국경절입니다. 베트남 국경절 9월 2일이에요. 자, 나머지 왜안 되는지 보죠. 1번에 떼쫑투 하면 추석이고, 2번에 떼웬단 하면 설날이고, 3번에 응아의 푸느, 비엔남, 베트남 여성의 날이고, 4번 응아의 냐자오, 비엔남, 베트남 스승의 날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다 해당 안 되고요. 우리 국경절, 뭔가 국가 행사, 국경절. 자, 바로 5번이 되겠습니다. 자, 28번.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자, 베트남 고독가 남의 본전독. 베트남은 모두 54개 민족이 있어요. 쫑도 전독, 낑, 하이건도, 거일라 전독, 윗. 그 중에 낑족 혹은 또 뭐라고 불린다? 베트남족을 비엣족이라고도 불리는 그 민족이 전소 동력 거전소 동력 가장 붐비는 가장 수가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다. 전독 낑, 트엉, 송어, 동방. 낑족은 주로 동방, 평야에서 살고 있다. 건, 각, 전독, 잇, 의, 뉴, 전독, 다이, 다이, 자오, 티, 트엉, 송어, 젠, 누이. 자, 그리고 전독, 잇, 의, 소수민족인데요. 자, 소수민족인데 어떤 소수민족? 다이족이라든지, 다이족이라든지, 자오족이라든지는 어디에 살고 있다? 젠, 누이, 산에서 살고 있습니다. 전소, 지역, 각, 전독, 각, 녀. 자, 이 민족들 간에 전소, 전소는 인구수죠. 인구수는 서로 달라요. 고전도고 젠 모지웅의. 자, 어떤 민족은 가지고 있어요. 젠 이상을 가지고 있다. 모지웅의 몇백만, 백만. 모지요 하면 백만이 되죠. 백만 이상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민족도 있고요. 윤꾼고 전독 치고 바이참의 몇백 명의 인구만 가지고 있는 민족도 있다. 자, 그래서 베트남에 민족이 많은데 그 소수민족과 그다음에 다수민족으로 해야 되나? 주요 민족에 대해서 얘기한 글입니다. 자, 비엣족은 주로 평야에 거주한다. 오케이. 베트남에는 54개의 종족이 있다. 뭐 종족, 민족 같은 말입니다. 자, 그다음 비엣족은 타이족 다음으로 인구가 많다. 나 비엣족은 낑족으로 가장 많다고 했으니까 답은 3번이 되겠죠. 자, 그다음 베트남에는 인구가 몇백 명인 종족도 있다. 마지막 문장을 보면은 몇백 명인 종족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베트남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종족은 낑족이다라고 위에서 이야기를 했네요.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하나씩 틀린 그림 찾기처럼 한 문장 한국말로 한 문장 베트남어로 찾아보면 금방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네, 어느덧 우리 29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 흥다오에 관한 대화를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전 흥다오라는 인물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미나가 얘기하고 있어요. 자, 정발라정 중국 보통 전 흥다오 왜 전 흥다오라 아이. 자, 너네 학교는 전 흥다오 고등학교인데 근데 전 흥다오는 누구야? 라고 물어보니까 미 옹라 앵콩 저토고 비엔남 덴터들라 전 국두원 옹다 지휘권 달윗 말은 당권 몽웬. 오, 어려운 얘기를 막 쑥쑥 해주네요. 자, 그는 민족, 베트남의 민족 영웅이다. 그의 진짜 이름은 전국두원. 전국두원이 진짜 이름이고, 그 다음에 옹다 지휘, 그는 지휘를 했다. 구원, 군대를 지휘를 했는데, 어느 군대를 지휘를 했냐면 다이비엣. 다이비엣이라 그래가지고 대월국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베트남의 그 중세시대의 왕조, 봉건시대 봉건왕조를요, 바로 다이비엣 왕조라고 합니다. 자, 이런 건 뭐 알아두면 여러분 좋죠. 상식으로 알아두면 좋죠. 자, 그리고 발런탕 세 번이나 이겼어요. 어디에? 꾼, 군대에 이겼는데 몽웬, 몽웬 하면 원나라 몽고를 갖다가 몽웬이라고 합니다. 와, 전다오 장군 대단하죠. 세 번이나 몽고의 침략을 막아낸 베트남의 민족 영웅입니다. 이렇게만 상식으로 알고 있어도 좋아요, 여러분. 자, 태아, 그래? 다이비엣 라덴 꾸고 베트남아. 그래? 다이비엣은 베트남의 옛날 이름이니? 전흥다오 노이팅 람. 응, 전흥다오는 매우 유명해. 비바이. 그래서 베트남 건고 융동포 늑망댄 옹. 그래서 베트남에는 그 거리들이 있는데 어떤 거리들이요? 늑망댄 옹. 그분의 이름을 딴 거리들이, 그분의 이름을 가진 거리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죠. 자, A번 보기를 보도록 합시다. 럽자 늑 다이비엣. 다이비엣 국을 창설했다. 다이비엣 국을 세웠다. 시조는 아니에요. 다이비의 국의 시조는 아니고요. 장군이었습니다. A번 땡. B번 땡털라 전 꼭두원. 진짜 이름은 전 꼭두원이다. B번 맞는 거죠. 랑의다 지휘권 다이비엣. 다이비의 군을 지휘한 사람이다. C번도 맞는 말이죠. 답은 BC에서 3번이 되겠습니다. D번 나아서증 혹망된 고민. 재밌다 이거. 자신의 이름을 가진 학교를 건설했다. 그건 나중에 사람들이 이제 그분을 기리기 위해서 한 거고요. 자, 그분은 옛날 사람입니다. 자,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마지막 30번 문제. 베트남 교육제도에 관한 설명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1점짜리. 쉽겠다. 중요한 국정증자우죽 보통어 베트남 공고의 하이남. 한국과 비슷하게 베트남의 일반 교육 프로그램은, 보통 교육 프로그램은 역시 몇 년이다? 12년이다. 자, 우리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해서 12년이죠. 베트남도 똑같이 12년입니다. 자, 융어 비엔남 증칭 띠우혹지고 남남권 중호거서 라보남와 중호보통 라바남 남혹의 마도와 당친. 자, 그 다음에는 조금 다른 구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이거 사실 문제 되게 쉽죠. 자, 베트남에서 초등학교는, 초등학교 프로그램은 5년이고, 그 다음에 중학교는 4년이고, 고등학교는 3년. 그래서 우리는 633인데, 베트남은 543이 됩니다. 좀 다르죠. 그리고 남혹의 새로운 학기의 학년, 그러니까 새로운 학년이 언제 시작하냐면 9월에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우리 미국 같은 경우도 9월에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베트남도 9월에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 중학교 과정이 3년이구나? 아니죠. 중학교 과정 4년이에요. 자, 1년에 방학이 3번? 뭔 소리야, 이건. 방학 얘기는 나오지도 않았어. 자, 그 다음. 고등학교 과정이 4년이 아니라 중학교가 4년. 새로운 학년이 9월에 시작하는 구나가 4번. 바로 답이 4번이 되겠죠? 자, 5번. 초등학생은 다섯 과목을 공부하는구나. 자, 참 대답이 창조적이다. 자, 여러분. 이 문제도 쉬운 문제였고. 자, 선생님이 아까 총평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다른 문제들은 다 괜찮았어요. 문법 문제만 좀 상당히 어렵게 나왔어요. 아무래도 변별력을 갖추고자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여러분. 문법 문제 대비는 꼭 실전 강의를 듣도록 합시다. 만약에 이득음반이 목표다. 그래도 실전 강의 앞부분, 예를 들면 실전 강의가 총 8강이 있는데 4강까지는 들어놓으면 좋아요. 혹시 다른 문제도 실수를 할 수도 있으므로 여러분의 안정적인 1, 2등급을 기원하면서 선생님은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행갑라이 갑바 안녕.